독해합시다. 독해의 3페이지입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독해의 3페이지, 독해 첫편, 네, 3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독해편 처음인데, 항상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죠? 우리는 단락이 있고, 단락을 뭐 해야 돼요? 독해해야죠. 독해는 뭐죠? 리딩 뭐하고? 읽고. 컴프레헨션 뭐예요? 이해해야 돼. 컴프레헨션이 뭐라고?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뭐만 하면 된다? 이해만 하면 된다. 뭐를 하거나,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하거나, 인터프레테이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읽고 뭐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다 문제는 뭐로 돼 있죠? 단락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단락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락에는 항상 아시다시피 원래는 중심 문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중심 문장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하도 이제 시험에서 뭐 중심 문장을 빼기도 하고 중심 문장이 없는 다른 일화문을 막 내서 그렇지 항상 단락은 뭐 해야 된다고? 중심 문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중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죠. 중심 문장이 뭐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토픽? 토픽 센텐스라고. 이 중심 문장이 앞쪽에 있는 걸 무슨 관식? 두괄식이라고 하고 중심 문장이 마지막에 있는 걸 무슨 괄식? 미괄식이라고 하고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있으면 문제가 쉬워지네요. 둘 다 있으면 무슨 괄식? 양괄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하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심 문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일단은 독해는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 중심 문장이 되려는 조건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보충? 보충 설명 문장이 있어요. 보충 부연 설명 문장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 근데 이걸 뭐라고 해주냐면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뭐요? 부양하다 뭐? 서포트 해주는 거지. 그리고 되게 무슨 문장이에요? 세부 사항을 서포트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포팅 뭐라 그래? 디테일스라 그래.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서포팅 디테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단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왜 그런지 이거에 대한 뭐를 써주고 근거, 보충 설명을 써주고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 독해 공부할 때 일단 첫 번째 뭐 찾는 연습? 중심 문장 찾는 연습은 일단 시작을 해줘야 돼. 됐어요?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보실래요? 제목 동글뱅이죠? 제목이든 주제든 요지든 다 비슷해요. 자, heart disease 뭐예요? heart disease는 심장 질병은 wide leading cause. leading cause, 주요한 cause가 명사로서 원인이다. of death 뭐에? 죽음에.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 오늘날. because 왜냐하면 it 그것이, it이 뭐예요? 심장 질병이 has 가지고 있다 동사 wide reaching, 광범위한. wide reaching 뭐한? 광범위한. effect 뭐? 영향. 언동글뱅이쳐. 어디에? entire body에. 몸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죽음의 제1원인 뭐다? 심장 질환. 됐어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보충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 그지? 이제 예를 들면 뭐에 대한 예가 나오겠어?
심장 질병이 몸의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에 대한 무슨 설명? 보충 설명이 나오겠죠. 이건 열심히 읽어야 돼? 그냥 대충 빨리 막 읽어야 돼? 막 읽어야지. 보충 설명. 답은 나와요. 답 몇